자, 오늘은 드디어 태도의 간파배기 가이드입니다. 베타 때 태도 신기술이라고 해서 간파배기와 투구 가르기를 제가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간파배기의 정확한 발동 타이밍을 몰랐어요. 먼저 저와 같이 연구를 해주신 멱이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 팟캐스트 아수라장을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죠. 간파배기가 일단 쓰는 방법은 발동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못 써요. 어떤 공격을 쓰고 난 다음에 쓸 수가 있어요. 일단 간파배기의 특징은 바라보는 방향 반대로 뒤로 빠진다는 겁니다. 방향키를 입력하지 않으면 캐릭터가 바라보는 반대 방향이지만, 이때 방향키를 같이 눌러서 빠지는 방향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빠진 뒤 앞으로 나가는 공격은 어느 정도 조준 보정이 있으나, 방향키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시 나가는 긴큰 회전배기 또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방향 조절은 가능합니다. 이게 회피 거리나 회피 성능 이쪽에 영향을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회피 성능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회피 거리는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회피 복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회피 복장은 저스트 회피로 회피를 했을 때 공격의 데미지를 올려준다는데요. 제가 회피 복장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해봤어요. 자, 간파배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빠졌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몸의 색깔이 파랗게 빛나고, 이때 공격을 맞추면 R2로 한번더 눌러서 긴큰 회전배기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 공격이 맞아야지만 연계가 돼요. 성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긴큰 회전배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거 덕분에 바로 검 강화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죠. 자, 이렇게 말이죠. 문제는 간파배기를 쓰면 긴 게이지가 0이 되고, 파랗게 빛난 상태에서 맞춰야지만 게이지가 풀로 찹니다. 이 간파배기는 그럼 언제 성공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캐릭터가 뒤로 빠지고 자세를 잡는 동안 내 캐릭터가 맞아야 됩니다. 회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반격기입니다. 내 캐릭터가 그 몬스터의 공격 범위 안에 있거나 공격을 당해야 돼요. 즉, 표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먹혀요. 표어는 범위가 크니까. 브레스 같은 것도 범위가 큰데 다 좋지만, 문제는 뒤로 빠진다는 거 염두해야 됩니다. 즉, 브레스를 쓰는 방향 쪽으로 빠져줘야 돼요. 브레스가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반대로 빠져버리면 오히려 브레스를 만드는 효과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뒤로 빠지고 자세를 잡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 반격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권이나 킹오파의 반격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파배기에 대해서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간파배기를 쓸수 있게 됐거든요. 키 자체는 R2와 동그라미를 동시에라고 하지만, R2를 누른 채로 동그라미를 연타해도 나가기는 합니다. 예, 네, 마치 차젝스의 가드 포인트처럼 말이죠. 간파배기가 가장 효율이 좋으려면 평타를 넣다가 간파배기를 써야 하거든요. 즉, 평타를 넣을 때 R2를 누르고 있는 버릇을 들이시면 간파배기를 좀더 빠르게, 확실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 때나 중간중간에 저는 지금 R2를 계속 눌렀다 뗐다 하면서 여기서 R2 누른 채로 동그라미를 연타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라 갑옷과 보로스 하이가 이 지능 내성이 있긴 해요. 자, 바지를 하나 만들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챙기느냐? 네. 첫 번째, 연습하기 가장 좋은 몬스터는 개인적으로 이 볼보로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난이도를 생각하면은 뭐 하위든 상위든 상관없긴 한데, 상위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역전은 좀 강력하고, 하위는 애들이 공격
빈도가 좀 낮을 것 같고. 처음에 가장 좋은 건 표호를 간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리가 좀 짧았죠? 표호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 표호 타이밍에 간파만 넣으면 거의 무조건 발동을 하는데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썼어야 됐어요. 자, 돌진을 하죠? 이때 간파를 쓰는 겁니다. 예, 맞아야 돼요 제가. 돌진할 때 간파배기. 다행히 돌진형이 간파를 쓰긴 좋은데 다시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나를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돌진으로 타이밍을 배운 다음에 익힌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공격에도 대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찍는 공격, 이게 간파배기 쓰기야 제일 편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간파를 들어가려고 하면 진흙에 걸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타이밍을 익히기엔 좋아요. 저 공격이 돌진을 하겠죠. 네, 이럴 때 간파배기.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진흙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때리지 못해요. 연습이라는 거죠. 볼보로스는 다 좋은데 타이밍을 익히긴 좋은데 손맛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볼보로스에서 타이밍을 익히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추천하는 게 뭐냐, 안자나프입니다. 안자나프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켜주는 좋은 몬스터입니다. 손맛과 타이밍을요. 자, 안자는 여기서 시작하면 앞에 발자국이 있든 몸이 있든 무조건 거의 있어요. 자, 안자를 만났죠. 첫 번째는 뭐다? 표현대 바로 썼어야 됐어요. 표현을 못했죠. 어디를 대주고. 자, 간파배기 타이밍 왔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얘는 머리로 공격을 한다든지 꼬리로 공격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다 돌진기까지 연습하기 정말 좋습니다. 맞죠? 간파배기. 네, 이런 식으로 머리로 고는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이 굉장히 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간파배기를 쓰는 거죠. 자, 간파배기 다시. 아, 타이밍은 좋았는데. 이것도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간파배기가 나가는 거예요. 뒤로 빠지면서 범위에 들어갔죠. 다시 돌진. 네, 간파배기.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공격하러 갈 때는 무척이 아니라는 거 한 번씩 실패하죠. 무모뱅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 디아브로스를 정말 추천드려요. 디아는 가포, 그 다음에 간파, 이 모든 타이밍을 재는 몬스터의 거의 아버지죠.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시작은 표어부터 하기 때문에 표어를 했어야 되는데! 네, 간파 실패했습니다. 두 분 들어오죠. 간파 들어오죠. 자, 저렇게 공작 자체가 크기 때문에 노리기가 아주 쉬워요. 자, 여기선 뒤로 빠졌다가 오는 걸 보고 여기서 간판을 써주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저기 땅으로 들어오는 게 나랑 가까워졌다 생각했을 때 찔러주고 바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저거는 처음부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돌진하죠? 간파배기.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맞추려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끝에서 기다리거나 벽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다시 들어가죠. 자, 다시 간파배기. 공격 후에 뒤로 가면 꼬리를 치거든요. 꼬리 치기 참 많이 쓰는데 쫓아갔을 때 이렇게 꼬리 공격 잘해요. 이것도 당연히 간파배기가 됐죠. 됐죠. 다시 간파배기. 한 번 또 들어가네요. 간파배기. 뭐하니? 카메라야 뭐하니? 일단 목적이, 아 그렇죠, 목적이 이거였단 말이지. 너무 좋아하지 말자. 너무 좋아하지 말자. 많이 성공했던 거잖니.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니. 그리고 그 다음 추천 몬스터 오도가론입니다. 오도가론을 잡으실 때는 장식줄이나 스킬 쪽에서 이 내열줄을 3개 끼워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오도가론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도가론만 성공하시면 나머지 웬만한 건 다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도가론을 왜 연습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오도가론까지 연습이 가능하면 그러면 짧고 빠른 공격에도 간파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큰 공격, 돌진형에다가 집중을 했잖아요. 자, 이제는 오도가론을 통해서 단타와 짧은 공격까지도 노려보는 겁니다. 자, 아, 빨랐어요. 다만 간파배기를 안 써도 충분히 강한 무기긴 해요. 자, 간파배기 노려주고요. 그래도 돌진형이라든가 저는 굉장히 큰 것들을 많이 쓰고 찌르기로 계속 견제를 들어가죠. 그리고 간파배기. 네. 생각보다 얘가 빨라서 그렇지 동작은 큰 게 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아까처럼 막 동작이 크고 돌진형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더니 또 간파배기 들어가죠. 또 찌르고 들어가다가 간파배기. 네, 이게 간파배기를 성공하는 건 둘째 문제고 맞추는 게 거지 같죠. 얘가 빠르다 보니까. 너 뭐하니? 간파배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향과 그 다음에 간파를 쓰고 났을 때 적을 맞추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연습되기 참 좋은 게 오도가론이에요. 이제는 지금까지 제가 피하는 거에 간파를 발동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오도가론을 상대로 간파배기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후속타를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방향과 이런 연습하기 예만한 놈이 없어요. 자, 이번엔 바라자크. 자, 바라자크는 누가 뭐래도 내장주죠. 내장주 3개는 꼭 챙기시고요. 바라자크 11번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파배기. 오메! 아이씨! 아니, 첫타 4를 간파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첫타는 처음에 애들이 무조건 소리를 지르거든요, 몬스터들은. 자, 간파배기 다시. 공작이 커요, 바라자크가. 그리고 돌진도 많고요. 고령 중에서는 가장 연습하기가 좋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브레스 간파배기. 어떠? 자, 브레스 같은 경우는 캐릭터 방향을 조금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차라리 회피기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만큼 회피 성공 좋으니까요. 자, 간파배기 두 번 연속 들어갔죠. 그리고 머리를 노려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또 간파. 다시 브레스 쓰고 브레스는 방향. 야, 하늘에다 쏘지 말고. 하늘에다 쏘고 있어 이거 또. 아이씨. 돌진 들어오죠. 간파배기 쓰는군요. 자, 성공을 했는데 너무 멀죠. 아야. 하지만 시체를 맞췄기 때문에 네, 바로 긴 대회전 긴 큰 대천배기가 이어졌어요. 이번에 시체가 열렬했네요. 자, 다시 간파배기. 자, 이런 식으로 평타에 집어넣는 게 뭐하니? 가장 좋아요. 오, 되네, 간파배기. 됩니다, 이것도. 네, 간파배기는 가포와는 다르게 가드 불능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격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간파. 자, 마지막으로 갈 것은 태오입니다. 태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걸 내화주로 바꿔주시면 좋기는 한데 내장주는 필수인데 내화주는 필수라고까지 말 못하겠어요. 내열 복장을 넣어두시면 편하긴 합니다. 태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거에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공격을 많이 쓰죠. 일단 시작은
아, 간파배기 맞추지 못했네요. 자, 초 간파배기는 익숙해지면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프로를 하니까요. 내가 바라보는 반대방향이에요. 자, 간파배기 이런식으로 역으로 파고들어서 간파배기를 쓸 수도 있어요. 다시 또 간파. 자, 브레스 간파 배기. 간파배기 한번 더. 브레스 간파배기. 응? 이것도 간파도 된다는 거.